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참된 또 경건한 삶의 흔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식물을 보게 되면 특별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보면 그 나무를 베었을 때 횡으로 절단하면 그것에 나이테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1년에 한 층씩 켜켜이 쌓여가지고 나이테가 됩니다. 그래서 좀 실력 있는 학자들은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일생을 재구성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층을 보면 그 나무가 겪은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이테가 넓고 여유 있는 부분은 기온이 참 좋아가지고 걱정 없이 자랐을 때이고 그 차이가 굉장히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작고 좁고 딱딱한 부분은 기후가 좋지 않아서 여러 고난 속에서 자란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색깔이 연한데 어떤 부분은 색깔이 좀 검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해석을 합니다. 예전에 산불이 났을 때 끓은 부분이 여기 자국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설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보면 그 나이테 속에 일생의 흔적이 간직되어 있고요. 그 흔적을 통해서 일생을 재구성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좀 비슷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몸과 마음에 인생의 여러 경험들, 쌓아온 것들이 흔적으로 남겨져 있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자국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흔적 속에서는 자국만 남아서 추억이 된 부분도 있죠. 뭐 예방접종 흔적이라든가 뭐 어릴 때 놀다가 다친 작은 상처라든가 그런 추억으로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볼 때마다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자국들도 있어요. 뭐 교통사고 났을 상처라든가 뭐 수술 후의 자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적인 흔적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 세계에 새겨진 흔적들은 훨씬 더 깊이 남아 있고 그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가 가까운 사람을 느닷없이 잃게 되었다든가 그 마음속에 상처로 새겨지게 되지요. 이런 삶의 흔적과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언컨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은 상처는 필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 옳은 말인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부족합니다. 상처받는 것, 상처있는 것, 고통은 필수라면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맞죠.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선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상처도 피해갈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응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일생 동안 여러모로 가장 큰 상처를 겪고 살았을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애가 쓴 편지의 말미에 자기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 바로 사도였던 바울입니다. 그가 당했던 고통과 그 고통을 위한 여러 삶의 흔적들, 그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달라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삶에 남아있는 첫 번째 흔적을 보면 그의 삶에는 회개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서야 그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할 그런 과거가 있었죠. 그는 그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열정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열정을 불태우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열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과가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웠습니다.
그런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방 문화, 유대 문화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또 조상의 엄한 율법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이 토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뭔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문도 그의 삶의 열심도 대단했지만 그 삶의 결과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사람은 첫 단추가 참 중요하죠. 첫 번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발걸음이 정해지는데,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경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여기까지는 좋지만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지 라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뭔가 좀 깨달은 건 사실인데, 깨달으면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깨달은 말을 주위에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히는데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고 돕는 데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거만 이랬다면요,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과거에서 변화된 회개의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언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가 하던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추어지면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현상으로 봐서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고, 그 이전까지 말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는 기회였을 겁니다. 아,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만나기를 얼마나 소원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처음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에요.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지금도 그 열심을 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해란 이게 웬 말입니까? 이 광야의 극적인 체험 속에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빛을 보았을 때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기도해 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죠. 그 장면에서 그는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 전과 후가 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반 그리스도였다면 이후의 삶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철저한 후회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분명한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후회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변화가 이루어져서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후회만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변화까지 이루어져서 인생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회개의 삶이 흔적으로도 남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회개의 흔적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의 나머지 일생 전체에 이 회개의 흔적이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몇 번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육체에 상처와 질고가 있는데 이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남겨두셨어요.
몇 번이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남겨두신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질병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런 질병이다 저런 질병 의견이 많이 있는데 성경상으로 보면은요 가장 그래도 가깝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가 눈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설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가 하나님 만날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니까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의 빛의 상처가 눈에 남아있어서 심각한 안과 질환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성경에 몇 가지 지지하는 바도 있지요. 그 본문에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큰 글자로 썼다는 건 뭐냐면 눈이 좋지 않아서 크게 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해주었는데 늘 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걸 보고 그를 사랑하고 아낀 사람들이 눈이라도 빼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너희의 마음을 내가 안다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에게 있었던 오랜 질환은 안과 질환, 눈의 질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엄청난 빛을 경험했을 때에 그 눈의 상처가 평생 갔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후유증 없이 다 낫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런 후유증을 남겨두셨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상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받은 체험과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가 행한 이적과 체험이 너무 많아서 그가 교만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걸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너는 약한 존재다. 다른 사람을 낫게 했지만 그 낫게 하는 것은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다. 너의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또 보면은요, 그가 핍박자였고 심판자였고 남들을 폭행하는 존재였던 과거의 삶을 그 상처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흔적을 항상 간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에게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고통과 상처와 그 흔적이 남아있을 때는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남겨줄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도록 나에게 남겨두셨을 수 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어서 내 인생의 고난도 축복의 상처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물론 그가 잘못해서 징계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보면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훈계하고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가 어릴 때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혼내고 때리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큰 문제지를 알아서 돌이키게 할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잠언 13장 2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자식을 사랑하면은요 매를 아끼지 않습니다. 때려서라도 바로잡고 아파서라도 하지 않게 만들고 그것이 몸에 습관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 풍토는요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자녀를 때리는 건 자녀 학대다, 뭐 고발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뭐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이런 걸 자꾸 다루는 것 같아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듯이 때리고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보게 될 때
그 자녀의 머릿속에 미련함이 얽혀있는 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매라는 도구를 쓰는 것은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이 학대의 사실을 사건을 그러니까 학대의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중요한 교훈의 일까지 없애버린다면 잘못된 일이죠.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린다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인권하고 뭐 그러는데 차별 없어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긋나는 잘못된 것조차도 수용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죄와 얽혀있는 미련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금이 있습니다. 금 색깔이 나고 번쩍번쩍 빛나고 누가 봐도 금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금을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금 가운데 끼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더 정결한 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문제도 없는데 연단이고 고통이 있다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욱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한 주 앞에 충성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모함으로 인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결단이 나오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풀무를 통해서 그들을 더 정결한 쪽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셨고 더 그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연단을 통과하면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 찌꺼기 같은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 강건한 믿음 그것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데 바울은 그런 연단이 참 많았죠. 그리고 이 연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싸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 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께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케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처럼 보여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는데 왜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난을 달라고 해가지고 허락받았는가? 참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더욱 정결케 만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재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에 나는 정결하게 살았다 생각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찌꺼기를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재산이 갑절로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남겨진 상처는요 사랑의 흔적이고 믿음으로 맞서 싸운 인생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더 정결한 신앙 또 하나님 만났기에 더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더 정결케 살려고 하는 자를 연단을 통해서 더 깨끗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다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에게 고난의 흔적들이 쭉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오랜 동안의 고질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그는 육신의 상처도 많이 입었습니다. 구타당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뭐 매맞는 건 예사였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루스트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돌로 쳐가지고요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버린 적이 있어요. 물론 다시 살아났지만 거의 죽도록 맞았던 겁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죠.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를 때릴 때는 법적으로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었습니다. 말이 39대지 거의 죽도록 맞은 겁니다. 그거를 다섯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의 몸에 그 상처의 흔적이 없었겠습니까? 세 번은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은 파손당했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어둠 가운데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몸속에 늘 육체의 상처가 남는 삶이었습니다.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찢기고 패인 상처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바울의 경우에 오늘 본문에 할례 논쟁이 나오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인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의 이 주장과 이 입장 때문에 항상 사람들 가운데 배척당하고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율법의 모든 요구는 완성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걸 전할 때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늘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구원이 겉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 내면의 변화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할 때에 그 이야기는 배척당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찌 구원 받을 수 있느냐. 가는 곳마다 유대인과 논쟁하고 그들은 미워하고 시기하여 그를 죽음에 넘겨주려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참을 수 있겠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괴롭혀요.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전도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릅니다. 아, 그러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생겨서요, 그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난 적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데 어떻게 믿냐, 아, 그러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문을, 악한 소문을 유포했습니다. 깎아내렸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는 못할 망정 뒤에서 소문내서 괴롭히는 것,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예수도 믿었지만 할례도 받는 게 좋지 그러면서 복음 전한 곳마다 가서 할례도 받아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자들이 있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외적 상처가 있습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외적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데 바울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쌓여서 고통당하기 딱 좋은 상태였습니다. 내외적으로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다 보면요 이런 것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 선교사도 가끔 선교 편지가 오면 열심히 그 사람들을 섬기며 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내적 사정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물건과 이런 것이 있는데 복면 쓰고 강도가 들어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내부인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을 주고 선교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그들이 복면 쓰고 강도로 돌면서 뺏어간 거예요.
상처 남습니다. 뭐 이런 족속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해야 되나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강도질만 합니까? 때리고 도망갑니다. 내적 외적으로 상처를 입힙니다. 참 힘들어요.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애꿎은 일을 당할 때에 화합니다. 한을 품습니다. 똑같이 복수해 주리라 결심도 하게 됩니다. 칼을 품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주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은 그런 일을 수시로 당했는데 그는 그 상처를 가지고 번민하며 원수 갚을 길을 모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6장 17절에 보면 그의 깨달음과 결단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엇입니까? 괴롭혀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나는 예수를 받은 흔적으로 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흔적과 영광의 상처로 여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 받은 상처니까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준 선물이다. 난 이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축복했고요. 그를 팔아넘긴 자, 여러 해 동안 사랑받았지만 예수님 배신한 사람 용서하고, 예수님의 삶이 그랬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받는 고난을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여겨서 그 몸에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남은 고통을 자기 몸에 채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괴롭혀봐라, 아무리 고통을 줘봐라, 이런 흔적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많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충성하다가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하다가 상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삶의 흔적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복받는 길인데 이것을 내가 도망가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바울은 얘기하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이 많을수록, 이 흔적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는 나에게 상급이 쌓이고 훈장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건 소용없으니 물러가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어린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문제가 다가올수록 주께만 향하는 성숙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죄의 흔적이나 마귀의 흔적은 남아 안 되겠지만 회개의 흔적, 고난을 이긴 흔적,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하신다면 믿는다면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수를 터쳐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며 오히려 나의 허물과 문제로 돌리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격의 폭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늘 나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서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과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심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게 주옵소서. 늘 세상에서 고통당하지만 그 고통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넉넉히 이기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